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이 8일 34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북한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관련 행사 소식이나 휴무 여부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매년 해온 관례대로 김정은 신년사 관찰을 위한 군중대회를 지역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생일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직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이름 붙여 기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도자로서 연륜이 쌓이면 성대한 기념식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서울 내곡동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수도였던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의 조건부로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현재 잠정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와 임시수도 정부청사, 부산항 일부두, 워커하우스, 유엔기념공원 등 모두 8곳입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12개는 모두 조선시대 이전의 유산으로 근대 유산이 후보의 이름을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은 오는 2021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을 선정한 뒤 2025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8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출전 경비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 참여 시 지원할 사안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4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지사는 특히 정확한 비용은 추산해 봐야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통일기금 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최근 있었던 욕설 문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 의미 없는 문자열이었지만 순간의 불찰로 적절치 못한 문자가 발송됐다며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문자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욕설을 의미하는 초성으로 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자를 수신한 분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